씨, 갑자기 복귀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야옹섬 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집사의 잦은 매박으로 고양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양자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그 집사의 자택에 연이은 무단 침입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생생한 사건 현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식인 고양이가 출몰했습니다. 참혹한 사건 현장에도 야옹섬 뉴스가 함께했습니다. 추치 세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직접 알아보겠습니다. 톱스타 TTC가 긴 공백기를 깨고 깜짝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취재 현장의 뜨거운 열기 직접 확인해보십시오. 갑작스러운 집사의 성형 발표에 고양이계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초전도 고양이의 발견에 과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디디와 티티의 관계가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더욱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집사가 잦은 외박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고양이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여기 맛집밥이 맛있다던데. 최근 일본 출장으로 집을 자주 비운 집사. 처음에는 반갑게 맞이하던 고양이들도 일본에서의 먹방 영상이 공개되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결국 고양이들은 집사에게 총파업을 선언하고 심지어는 집사를 잊어버린 고양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엄마 그 며칠 집 지었다고. 하지만 집사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피곤해 보인다고? 제가요 놀러간 것도 아니고 티티 영양제 개발하러 간 건데 그래가지고 아, 영상 편지도 남기고 일일기차도 이렇게 보여놓고 갔거든요? 엄마 손? 그러나 고양이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양이와 집사 원만한 관계 회복이 가능할지 야옹섬 뉴스가 지켜보겠습니다. 또 진지겨 반응하는 거야 지금? 다음 소식입니다. 평화로운 가정집에 무단 침입 사건이 연속으로 두 번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같이 보시죠. 한적한 오후에 평화로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한 범인은 바로 아기까치입니다. 발빠르게 범인을 베란다에 가둔 데 성공했지만 주민들의 불안감은 날로 커져갑니다. 밖에 까치 있잖아. 결국 집사는 야생주민협회에 신고했습니다. 워낙 많다 보니까 요즘은요. 네. 도심 속에서도 같이 공존을 해요. 아, 서로 돕고 사나요? 불안감을 느낀 범인은 황급히 도주했으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충격에 취해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아기 강도단이 무단 침입한 것입니다. 짧은 꼬리가 거기도 많구나. 꼬리 평한 거 보니까. 쌍꼬리 강도단으로 알려진 이들은 순식간에 집안을 점거하고 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합니다. 뭐지? 고양이가 좀 저항감이 없어? 마치 자기들 집인 양 뒹굴고 태연하게 목욕까지 하는군요. 주민 대표가 협상을 시도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손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범인들은 주민들을 위협하다가 유유히 다음 집을 찾아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식인 고양이가 출몰하여 인근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충격의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눈이 돌았어. 얌얌이 먹고. 올라가 엄마가 다 보고 있다. 평소 남다른 식성으로 주위를 불안에 떨게 만들던 루루 고양이. 이 고양이는 평소 아이스크림, 파김치, 심지어 디지털 얌얌이까지 탐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위를 불안에 떨게 하던 루루 고양이가 결국 사람까지 맞보았습니다. 다행히 범행은 실패로 끝났으나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범행 이유에 대해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니 가버렸나? 만년 꼴찌였던 추추 세력의 확장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서운 성장 속도에 다른 고양이들도 경계하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여리여리하고 추추해요. 소심하고 내성적이었던 아기 고양이 추추. 아니지, 밥을 먹어야 간식을 먹지.
하지만 이 고양이의 기세가 최근 남다릅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최근 발치 수술로 야옹이의 자존심은 송곳니를 잃고만 라라. 덕분에 이제 하악질을 해도 자랑할 것은 매끈한 잇몸뿐입니다. 결국 서열 3위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그 라라의 빈자리를 추추 세력이 치고 올라가 버렸다고 합니다. 이제 그 윗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서열 1위와 2위의 존재감을 넘을 수는 없는 것 같군요. 티티와 호위무사 디디가 굳건히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추추의 봄은 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톱스타 티티씨가 긴 공백기를 마치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뜨거운 기자회견장 직접 방문해봤습니다. 아, 예뻐라. 티티 너무 예뻐요. 눈부신 미모로 만인의 사랑을 받아온 톱스타 티티씨. 그런데 돌연 휴식기를 선언해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동안 여행을 다니며 SNS로만 간간이 근황을 전하던 티티씨가 긴 공백기를 깨고 복귀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티티씨, 갑자기 복귀를 결정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다행히 루루 매니저의 인터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티티씨의 근황은 좀 어떻습니까? 안녕하세요. 에, 루루인데요. 예쁘게 나왔나? 아, 네, 티티는 나요. 그니까 저랑 여행을 많이 다녔고요. 같이 다니면서 알았는데 누나가 건강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영양제를 많이 먹던데? 저는 냠냠이를 먹었습니다. 아, 그리고 곧 같이 일본에 갈 거예요. 일본에도 냠냠이가 있을까요? 맛있을 텐데. 취재 결과 TTC의 활동 중단이 건강상에 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TTC의 건강 상태 과연 어떨지 전문가인 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코 박사님, TTC의 건강은 어떤가요? 네, 쉽게 말하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TT님은 고양이 신장병으로 한동안 어려움을 겪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게 그 TTC의 크레아틴인 수치입니다. 이게 낮아야 좋은데 보십시오.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 이게 위대하고 잘생긴 저와 일본의 닥터 토루, 그 닥터 토루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함께 이뤄낸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토루 박사가 제가 요즘 눈여겨보고 있는 인재인데 아주 뛰어나요. 물론 제가 한 수 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갑작스럽게 성형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영상을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 있는 리포터 연결해보겠습니다. 도도 리포터! 안녕하십니까! 도도 리포터입니다! 고성형을 한 인간을 취재해보겠습니다! 어? 고양이 사역! 그날 따라 기분이 좋길래 신나게 일하러 가다가 이름을 내가 콩 박은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코가 똑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다른 고양이들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살려줬대요! 형님 어디 가십니까? 저도 데려가십시오! 잠시 방송 송출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놀라운 발견이 한국의 코박사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초전도 고양이입니다. 전문가인 코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초전대체는 원래 아주 낮은 온도에서 공중부양하듯이, 그러니까 뜬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공중부양하듯이 뜰 수 있는 걸 말하는데요. 이번에 발견한 초전도 고양이는 실온에서도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다루기가 그 쉽지가 않고요. 저희는 이 초전도 고양이를 알라붕투라고 이름을 붙이고 연구에 힘쓸 예정입니다. 한편 야옹섬 뉴스에서는 재계 1위의 모모그룹에서 초전도 고양이를 이용한 비밀병기를 연구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했습니다. 그 나는 모르는 일일세. 비밀병기는 무슨 변기도 아니고. 저리 가게. 모모 회장은 대답을 회피했습니다만 저희 야옹섬 뉴스에서 증거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모모그룹에서 비밀리에 개발한 초전도 고양이는 상당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고체이면서 상황에 따라 액화됩니다. 어디에든 들어갈 수 있어 악용되면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모모그룹의 행보 야옹섬 뉴스가 지켜보겠습니다. 눈물겨운 짝사랑 고양이로 유명한 디디. 그러나 티티에게 마음을 표현해도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그 이유를 분석해봤습니다. 맞고 맞고 또 맞습니다.
애절한 수뇌부로 보는 이들마다 눈물을 훔치게 하는 디디의 순수한 사랑. 그러나 티티는 이를 받아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디디와 티티의 관계에 대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얘들은 가족은 맞아요. 가족은 맞아요? 네, 가족은 맞아요. 그냥 티격태격 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얘들의 관계일 뿐이에요. 바꿔 말하면 이게 나름대로 어떤 표현들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특별하게 뭐 사이가 안 좋다, 공격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걔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막고 있는 거죠. 피하고 맞먹고 피하는 건데 그냥 막고 있는 거죠. 얘는 그냥 이 정도는 뭐 이러고요. 얘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름의 애정 표현이거나 나름의 관계일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루루입니다. 이번 주는 날씨가 정말 정말 춥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니까 나가지 마세요. 이걸로 오늘 야옹섬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4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앵커였습니다.